3번 영문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령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5 minutes earlier. 5분만 좀 더 일찍. We could have caught the last train. 우리가 막차를 탈 수도 있었는데 could have caught 탈 수도 있었는데 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즉, 요것의 의미는 우리가 5분만 좀 더 일찍 왔었더라면 막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뭐뭐 하면 그러면 따라서 뭔가 정답됩니까? C가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혹시 부정으로 물어봤을 때 긍정이면 no를 대답하고 부정이면 yes를 대답한다 뭐 이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no와 yes 좀 더 명확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no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의 부정이에요. yes는 앞문장의 긍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yes, I aren't 이런 표현은 쓰지 않죠. 마찬가지로 no, I will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좀 보내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라. 그러면 잊지 않겠다 라고 하게 한다면 잊지 않겠다. 그럼 yes를 써요? no를 써요? 잊지 않겠다. 이것에 대한 부정이니까 no를 써줘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에 대한 얘기죠. 따라서 어느 게 정답돼요? 바로 첫 번째가 정답되겠죠. A가 정답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들 하세요. 명령문 다음에 and와 or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Say when you will, I will do the work. 명령문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여기에 의문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든지 이런 말이 됩니다. Whatever you may say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양보의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 바로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명령문, 즉 동사원형입니다. 그리고 WH절, 이것은 whatever, 뭐 이런 표현, whoever 이런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세요. Do what he may.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he will not succeed. 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두 명령문, 그 다음에 WH절. whatever의 의미가 되면서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문장 보세요. Go. 동사원형이죠. 명령문입니다. Go where you will. 네가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You will find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Will have로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